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언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언약에 대한 부분들. 구약 구속 계시의 점진적 성취에 있어서 다윗 이야기만 다윗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것들을 많이 떠올립니까? 뭐 다윗과 밧세바 뭐 이런 이야기 아니면은 압살롬 오! 압살롬 이야기도 사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죠. 비극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뭔가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되게 술술 잘 읽히는 뭐 그런 재밌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주변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또 성경 이야기들이 다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다윗 이야기에서 핵심은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특별히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의 언약.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이라는 책 자체를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서 부르듯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책.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또 순교적 각오로 살아가고 또 선교하며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뭐 내 인생 다 마치고 나의 장례식 이런 걸 치러줄 때도 하나님 품으로 갔다.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그 이야기들 속에서 그런데 그 약속의 이야기라는 것은 이미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해서 다윗으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취하신 그 언약의 스토리 안에 우리의 스토리도 들어가 있는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잠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언약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그 아브라함은 무조건적이고 궁극적인 차원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네가 뭘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죠. 내가 너 자손 주겠다.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열방에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약속,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도 사실은 어떤 조건이 있다기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못하는 걸 하나님 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새롭게 자기의 백성과 새 인류를 창조하시는 그 무조건적이고 궁극적인 사역.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예수님의 언약이 아주 궁극적인 차원에서 본질적 차원에서 연결되는 그걸 이제 바울이 또 자기의 서신에서 아주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 중간에 보면 다윗의 언약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땅에 대한 그런 약속도 있었는데 그 땅에 대한 약속이 다윗 시대 가운데서 성취가 되죠. 그런데 그 성취가 되는 그 장면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마치 언약이 갱신되는 느낌처럼 언약이 점점 확산되는 느낌처럼 그러면서 왕에 대한 그죠? 내가 너의 왕좌를, 내가 너의 왕위, 왕권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왕은 바로 유다지파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성취된 그 연결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제 시내산 언약이 있었는데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서 약속을 맺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민족과의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건적인 언약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평가가 돼요. 그런데 이 율법을 중심으로 평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족한 부분들, 그 언약의 어떤 부분들까지 또 예수님의 새 언약에서 또 성취가 되죠. 율법이 못하는 무능력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제 하게 만드시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신에서 언약이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은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산 언약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성취되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1500년 이상이라는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이 됐는데 마치 깔때기처럼 처음에는 막 뭔가 아주 폭넓은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뭔가 이렇게 근데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은 뭔가 희미했겠죠. 희미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런 나중에 깔때기로 딱 모아지는데 그 정상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나중에 구약을 보니까 이게 뻥 뚫리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이제 바울이 경험해가지고 이제 즉시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